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핵심적인 어떤 언어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논어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랑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푸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아,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전은. 고전은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고전의 언어는 우리 주 옆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언어거든요. 이 역사적인 언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내 옆에 있는 애한테 너는 소인배고 나는 군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에게 하는 얘기예요. 리더에게. 노자도 마찬가지고 논어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시대, 전국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 논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요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주나라 무왕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예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물론 공자가 설정한 거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언어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치정,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들리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국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기업을 다스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그쵸? 이런 것들에 다 적용이 되는 바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라고, 리더십.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소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인이 여러분들 군자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군자는 바로 정치가들에 가까운 거예요. 소인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 그냥. 그래서 공자가 뭐라 하냐면, 군자는 군자의 도가 있고, 소인은 소인의 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예? 갑자기 농사 짓던 사람이 막 정치하겠다고 설치는 것도 도에 어긋나는 거고, 군자가 돼가지고 소인배처럼, 소인배라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말인데, 소인들처럼 무슨 뭐, 그 짜잔한 일 있잖아요. 뭐, 아유, 비가 언제 올까? 뭐, 농사는 잘 될까? 뭐 먹고 살까?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크게.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 말하는 그 공약 사이즈를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저게 동네 반장이나 할 놈인지 아니면 대통령 할 사람인지, 그쵸? 예, 어떤 지방 가가지고, 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무슨 뭐, 제가 무슨 뭐 공단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거는 도지사 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오면 찍어 주잖아. 뭐 경로당 하나 지어 주겠습니다를 찍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장이 하는 얘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적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좀 큰 범위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옆사람을 소인배로 만들어버려요. 내 옆사람을. 자기는 군자고. 그러면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이걸 가지고 그냥 천박한 말싸움과 어떤 편파적이고 비방하는 얘기들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근데 논어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든 불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거를 읽으셔서 그 오류를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럿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뭐 요 충주 요 조그만 데서밖에 못 하는데, 나중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이게 뭐야 이렇게 고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 할 얘기가 뭐냐면은 되게 짧아요. 요즘 말이 되게 짧죠, 되게. 예. 자활,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부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 뭐 그냥 주는 뭐냐면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는 거를 말하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고, 비는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편파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군자는 이게 그러니까 두루두루 통한다는 뜻이에요. 두루두루. 두루두루 친하다. 두루두루 친하고 주위를 잘 살피고, 그러니까 뭐랄까 넓게 본다는 뜻이겠죠. 넓게. 주가. 그렇죠? 근데 넓게 보고 불비.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소인은 뭐냐면 반대겠죠,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치우치고 넓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지 않는다는 거. 고전을 읽으면은요. 고전을 읽으면 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고전은
그 사람한 고전의 언어를 딱 보면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해 못해 이 말 딱 보면 딱 와닿지 무슨 말인지. 근데 고전의 언어는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뭐랄까 금방 뭐 이 소리네 뭐 누가 몰라 뭐 이거 주의불비 비불비 잘 지내고 두루두루 친하고 치우치지 말아야지. 근데 사실은 고전의 언어가 행동하기가 액션을 취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액션을 취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떠드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요? 내 가족도 미워하잖아요. 내 가족도. 그쵸? 내 아들도 원수잖아. 그쵸?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라냐면은 그래요. 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이방인들, 뭐 이런 사마리아인 이런 이방인들도 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고슴도치도 지새끼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행하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그런 경계의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고전의 언어들은요 우리 인간이 인류 역사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뭐냐면은 통치를 잘하고 법률이 좋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비, 사랑 이렇게 넓게 통하는 마음, 이것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룡이 멸망한 이유는 너무 이기적이었다. 다 뜯어먹으니까. 예. 자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이기적인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이런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언어가 수천 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의 맥맥 속에서 치우치지 않고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고 서로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그게 뭐 오체 불만족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 애 같으면은 왜 스파르타 어떻게 해, 태어나면은 굴려버리잖아요 그냥 언덕에서 살아남은 애들만 취하잖아. 그게 여러분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한 인간을 만들어서 외부에 침입이 없고 애를 낳으면은 공동시설에 맡겨가지고 철인을 만드는 거야. 철학적인 철인을. 그래서 통치를 하게 하고 이게 이데아야. 흉악한 놈이죠. 누가 말한 것처럼 진짜 흉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인류는 망했다는 거야. 사실은 그 이데아가 망하는 거라는 얘기야. 사실은 이데아가 뭐냐면은 진짜 이런 종교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종교화 됐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인류의 사랑, 자비, 불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 자비 이런 것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런 거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탱시킬 수 있는 것도 물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거라는 얘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사력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필리핀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뭐 북한보다 당연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지? 경제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여러분들. 헬조선 뭐 그러는데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뭐 빚덩어리지만. 그래가지고 이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모시고 데리고 왔길래. 그래서 내가 너 한국 사람 될래? 그랬더니 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필리핀 사람이야? 되고 싶어?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했더니 한국 사람 되고 싶죠. 그래. 그래서 한 더 멋있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좀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한국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 됐다. 딱 제가 좋았어요. 근데 반전이 있어. 미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했더니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100억 줄 테니까 미국 사람들하면 미국 사람들래 한국 사람들래 했더니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럼 얘기가 다르죠. 그쵸? 그게 뭐예요 그게. 예. 그냥 앵간한 그 애착심이 없으면 한국 사람 되기 힘들어. 한국 사람 되기 앵간하면 힘들다니까. 앵간하면 돈 먹이면서 미국 사람 되려는 판에 돈 주겠다는데 누가 안 되겠어.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전 천억 조를 준다 해도 전 한국 사람 될래요. 전 절대 미국 사람 안 해요. 왜? 내가 처음부터 미국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이 정체성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 정체성을. 아니 난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봤던 감동적인 영화나 뮤지컬이 있는데 책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안 본 걸로 치고 100억을 준다 해도 난 안 팔아요. 그거 절대 안 팔아. 내가 거지로 불면 죽는 안 있더라도. 아 이건 내가
진짜 신념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 팔아요, 난 그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내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팔아먹어, 그거를. 남의 인생으로 살라는 얘기야? 뭐 기억상... 그러면 100억 줄 테니까 기억상실증 환자로 살려면 살겠어요? 살래요? 안 살잖아. 근데 막상 다 팔아먹으면 뭘로 살라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인류가 지탱하는 것은 앵간한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우리나라 한민족이 이렇게 온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거. 사실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요 반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이 속에, 그러니까 이런 대륙 속에 갇혀가지고, 요런 데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미우나 고우나 이게 얼마나 가족화 됐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남이 와가지고 해코지하면 참아내질 못하는 거야,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저항이. 이런 식으로 우린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논어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폭넓게 바라본다는 게. 그래서 군자 주의불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한다면은 뭐 여러 사람이랑 친하고 여러 사람이랑 뭐 잘 지내고 치우치지 않는 거라는 게 중요하다. 나도 어떤 모임에 갔더니 뭐 거기서 꼴배기 싫은 놈이 있었는데 그 꼴배기 싫은 놈이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하는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런 논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게 과거의 고전의 언어, 그러니까 공자가 앞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걸 얘기할 때 뭔가 키포인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림을. 그 인사이트가 있는 그림을 그려주려고 노력하는데, 이 그림을 그려줄 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웬만하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으로 보거나 그려버리면은요,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인사이트가 사실은 소멸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강의를 가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할 때 공자가 앞에 있으면은 어딘가에 보면 키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듣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왜냐면 지금 보면은 뭐예요?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의부주의, 이게 그냥 평이한 언어가 돼버려요, 이렇게 평이한 언어. 그러니까 각자의 좋은 점도 있죠. 각자의 해석이 다르죠, 다 각자의 해석이.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상황상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키포인트를 발견하면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뭔가 핵심적인 것들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포인트로 드냐면, 내가 가기 싫은데 가가지고 막, 아 그래 나는 소인이 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는 주의불비해야 돼,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친하니까, 뭐 저는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교육을, 귀농 교육을 받으면 막 그래요. 가가지고 뭐 이장들한테도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바깥을라도 좀 돌리면서 친하게 지내고.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어차피 이질적인 문화인데 그거 가가지고 바카스 주고 친하게 지낸다. 아 물론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렇게 막 가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 귀농하신 분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3년 동안 살 때 농번기 되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문 확 열고 들어와가지고, 야 현식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일 도와줘야 돼 막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요. 아 저 지금 왜 그 다 바빠, 나도 내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럴 수 있잖아, 그쵸? 안 나갔어요 내가. 왜? 나는 내 생활이 있는데 그거 따라 나가면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있다가 수학철 돼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는 좀 한가로웠거든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래도 이때다 싶어서 막 지게도 지게 하고 막 아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골병 들었다니까, 골병. 그래, 아니 왜냐면 힘드시니까 그분들은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무거운 거는. 그래가지고 아 괜찮아, 그래도 뭐 군말 안 하고 했어요. 다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며칠 알아놓은 다음에 운동한다 생각하고 돈을 주시더라고, 이렇게 한 3만 원이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절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정말 어렵고 그러면은 병원도 모시고 가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일. 그쵸? 나는 내 일인 거잖아요, 내 일.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서울에서
뼈 빠지게 자식들도 일한단 말이죠.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와이프도 애들 막 키우다가 그래서 어쩌다가 주말 돼가지고 엄마 집 놀러 갔는데 이따 싶어서 고추따개 하고 며느리 보고 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거 쉬게 해줘야 돼요. 그거 쉬게 여러분들 어? 그래야 또 와요. 그래야 예. 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의 영역이. 물론 이제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제 농산물 훔쳐가려고 그러면 이제 도와줘야 되겠지만 예. 이제 어? 엄마가 짜놓은 들기름 훔쳐가고 이러면 그런 도둑놈이지. 그럼 도와줘야지.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다 자리기 나름대로 생활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가면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패턴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드렸더니 나중에는 그 시골 분들도 그냥 아 우리 현식이가 어 그 저기 자신지가 있는 놈이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잘 지냈어요. 그래 잘 지냈어. 아무 이상 없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굳이 가가지고 무슨 주의불비하겠다고 어 그래서 어 대도 안 되게 무슨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상처만 입어요. 상처만 상처만. 왜?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라 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뭐 내 옆 사람이랑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좀 더 좀 큰 방향으로 보면 뭐냐면 통치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가정을 리드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보세요. 리더가 내가 리더인데 이렇게 자식도 있고 딸도 있고 이게 우리 너무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가지 말자고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가정만 얘기해 보자. 가정도 지금 어 저 수신자가 치고 평천한데 그렇죠? 어, 뭐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국가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생각해봐요. 어, 이 가족들이 내가 예를 들면은 어? 뭐랄까 야 나 오늘부터 뭐 투자하기로 했어. 다 나 따라와. 이러면 따라오나요? 저 인간이 또 다단계 빠졌구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또 도박하기 시작하는 거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항상 치우치고 이렇게 하면은 리딩이 안 돼. 리딩이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두루두루 통치자는 그래서 이 통치자는 사실은 리더는 뭐냐면 리더는 뭐냐면 굉장히 그 자기 게 없어요. 사실은 리더는 자기 게 없어요. 엄마가 애 키울 때 자기 게 없잖아요. 애 먹던 밥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내 입은 쓰레기통이라고 애 먹던 거 먹는다고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아 옛날에 그랬었죠. 어떤 엄마 유럽 엄마야. 소풍을 갔는데 어 이제 막 이렇게 뭘 먹는데 옆에 보니까 한국 엄마인데 유럽 가 이민 가가지고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독일계 엄마가 애가 먹다 남긴 빵을 이렇게 먹더래. 그래서 그 엄마가 한참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약간 멋쩍은 듯이 그 엄마를 보더니 하는 말이 내 입은 트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물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리딩하는 어떤 통치자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게 거의 없어요. 자기 게. 왜 그러냐면 어 내가 내 거를 고집해 버리면은 리딩이 안 돼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뭐 머리가 좋고 IQ 120 넘어가면 대통령 못 한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좋고 뭐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굳건하게 지키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리더는 심지가 굳고 그냥 탁 방향이 있으면은 그냥 야 따라와 막 이렇게 하고 막 탁 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리더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독재에 가까워요. 사실 독재. 리더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 최포 저런 말 했다가 갑자기 뭐야 이런 말 했다가 뭔가 좀 했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 그 우리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아 저게 뭐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제가 말하는 독재의 향수라 그래. 독재의 향수. 왜냐하면 독재는 되게 효율적이거든. 효율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따라와 그러면은 이제 일단 굶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게 논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고 있을 때는 너무 배고프니까 누가 뭔가를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날 따라와는 강력한 뭔가 군주 있잖아요. 군주론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그게 필요해.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날 살렸어. 보릿고기를 넘겨줬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배가 띵띵 불러. 먹고 살만해. 하루에 4끼 10끼를 먹어. 그런데 날 따라와 그러면 아 당신이나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어려워지면 아, 쟤 뭐 하는 거야? 빨리 끌고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 민주주의가 결과에 집착해 버리면은요. 이 결과에 집착해 버리면 나중에 상당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이런 거죠. 체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제 우리 저기 제가 가르치는 친구 중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체벌하는 거. 요즘 체벌 하나요? 지금 학교에서? 못하죠? 근데 우리 때 체벌이 아니라 거의 이건 뭐야? 폭력이었어요, 폭력. 나도 맞아봤는데 교실 한 바퀴 돌면서 맞았어요. 숙제 안 해왔다고. 물론 자주 안 했어요. 네. 그래도 거의 이거 우리 엄마가 그거 봤으면 눈물 흘렸지. 그쵸?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맞았어요. 여자애도 그렇게 맞은 적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도. 네? 선생인지 조폭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대접받는 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 이게 억울한 피해자들이야, 지금 분들은. 네, 지금 선생님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체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과연 체벌이 옳으냐, 틀리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선량한 체벌도 있다. 아이들을 키우면. 유대인 격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매를 낚이면, 어? 사람이 안 된다. 이런 탈무드의 격언도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명을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사형 폐지론자들하고 사형 긍정론자들이 팽배하게 대립을 한 거야. 이거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사형 폐지론자들은 이거예요. 이 한 명이 죽은 게 얼마나 억울하냐. 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냐. 뭐, 무기징역도 있고 그런데. 근데 사형 긍정론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건 이해하지만, 10명의 흉악범들이 있는 건 어떡할 거냐, 그놈들은. 결과가 중요하냐, 동기가 중요하냐의 문제예요. 민주주의에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폐지를 하면 안 돼요. 흉악범들이 있잖아. 한 명이 희생돼줘야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독재하는 거 어때요? 야! 노동자들이 조금 희생해! 일단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돼야 되잖아. 이거잖아, 그쵸? 일단 좀 희생해! 희생을 강조한다고, 결과는. 희생. 동기는 뭐냐면은, 좋아. 좋아. 흉악범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 공동의 통합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의 의사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 말고 설사고사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폐지를 해서 이 한 명을 살리자. 이 한 명을. 그러면 아홉 명의 흉악범은 곧 줄어들 것이다. 이게 동기론자들이에요. 이게 동기예요. 동기의 우리가 민주주의는 동기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흉악범을 죽이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면 이 흉악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저 흉악범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낭 떨어지게 가거든요. 그게 뭘 의미? 그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올바른. 뭐냐면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흉악범이 비록 나에게 침해를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명을 살리자. 이런 공동체가 인류를 존속시켜 왔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사람들은 떠는 거야. 아유, 제가 돌아다니다 죽이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용기와 신념으로 이겨내는 국민이 위대한 선진 국민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사형, 그 과거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초기에는 다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어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할 때 억울한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씩 나서는 거야. 나도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죠?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역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법이라는 것은 가장 만렵적인 거예요. 가장 촌스러운 민주주의일수록 야 법대로 해 말로 해도 될 것을 그쵸? 교통사고 조금 접촉사고 나면은 뭘 그걸 불러요. 그냥 서로 이렇게 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로 살아. 그러면 되게 좋아요. 가장 아름다운 얘기하기. 근데 야 뭐 난 한 푼도 못 줘 이러면 법대로 해 이러면 되는 이건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소송 수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변호사가 끼어들면 비용만 높아져. 우리들이 해결하면 될 것을 좀 양보하면 될 것을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반드시 이제 그 법적인 걸 해야 되지만 이게 과하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돼.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참 재밌었던 게, 놀란 게 아니라 재밌었던 게, 우리 이제 6학년 친구가 왔어요. 우리 젊은이들 교육을 시키는데. 6학년 당연히 7살 돌아가 했으니까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만 얘기를 했어. 이제, 아, 되게 재밌어요. 요즘 친구,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15년 전에 친구가 교회에서, 어릴 적 친구인데 교회에서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텐데 자꾸 와가지고 애들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내가 아 자꾸 왜 뭐야 그걸 왜 자꾸 뭐라 그래서 하도 전화를 하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직장 다닐 텐데 갔어. 그래서 애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뭐 가르쳐 나 저도 이제 성경이라고 끄적끄적 대봤으니까 이제 교회 가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봐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때 기겁을 했어요. 제가 기겁을 했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어린이가 아니야 이건. 아, 학생이 아니야.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내가 생각한 이미지의 중고등학생이 아니야. 말이 있잖아요. 와, 이 가슴에 막 꽂혀, 이렇게 팍팍 그냥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제 이미 장성했고 서른 살이 넘었으니까, 뭐 애들이랑 놀 일이 없잖아. 제가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니까 전혀 저는 무방비 상태에 어렸을 때 나를 생각한 거야.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 그래가지고 그 시차를 뛰어넘는, 그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역사에 대한 집요한 어떤 탐구를 할 텐데, 과거는 아는데 미래를 무시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미래를. 근데 애들은 미래잖아요, 미래. 그 미래가 나에게 비수를 꽂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뭐지? 이 낯선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코가 껴가지고 3년을 있었어요, 3년을. 그 미래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서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작사 작곡 해보고 뭐 저기 뭐 시나리오도 쓰면서 애들이랑 놀아봤어요, 3년을. 3년 딱 3년만 내가 여기서 한번 놀아보자. 3년을 놀아봤어요, 3년을. 아, 제가 대우를, 정말, 돈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제가. 대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그 배운 게 많아요, 그때. 예,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또 이제 살다가, 지금도 또 이제 또 과거, 미래를 잊고 살았죠, 지금까지. 지금도 이제, 마누라랑 이제 우리 와이프랑 과거를 재밌게 놀면서 살았는데, 제 나름대로. 과거를 얘기하면 살았는데, 우리 과거 얘기했잖아, 그지?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 말이지. 근데 어제 또 그 미래를 만난 거야, 어제 또. 아, 나 진짜 충격이었어, 충격. 이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 너무 애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준비, 저는 원래 강의 준비를 안 하는데, 예,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근데 그날은 그래도 영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지 하고. 근데 다 깨졌어, 다. 다 풍지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최고의 이제 그 제가 굴욕을 당했는데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지금 세대가 이렇게 또 변했구나. 이렇게 똑똑해졌구나 아이들이. 예 진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은 뭔가 이렇게 많이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깔때기가 탁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마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라는 뭐 생각이 또 들기 해서, 예, 그런데 너무 제가 곁다리를 짚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이 리더라는 자리는 있잖아요. 리더라는 자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 독재, 이, 독재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성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리더가 할 일은 뭐냐면 새로운 걸 막 개혁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그런 능력도 중요하죠. 리더십 중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를 자꾸 어떤 것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꾸는 것이 쉬운 사람 있잖아요. 이게 철상 맞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철새 같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의불비의 핵심이라는 거죠. 화이분홍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억지로 가가지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 나 원수였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거의 인간에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 흉내내시면 큰일 나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요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 사람을 내가 뭔가 리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얘기를 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열어가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공통된 어떤 방향성으로 서로
합의하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도가 민주주의하기 힘들어요. 인도가. 하지만 인도인들의 제가 보기 위대함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가면 불편하고 정말 냄새나고 정말 열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인도로 가면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를 가면 그 막 사기꾼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이 일본을 가고 사람들이 인도 갔다 오면 뭔가 배운 게 있다고 깨우친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 가면 편하죠. 그렇죠? 일본 가면 편해. 시설 좋잖아요. 거리도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일본 가면 깨우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 잘 먹고 왔다. 아, 일본 역시 선진국이야. 끝. 인도를 가면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국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다양성이 존재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왔더니 뭔가 편하고 좋은데 뭔가 좀 편한데 배우는 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양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리더는 이 주의불비, 소인, 비의부지라는 거예요. 소인은 어때요? 소인은 말할 것도 없죠. 일단 편 가르고 보는 거예요. 왜? 이 편을 가른다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의 입지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나의 입지. 우리 정치인들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 이렇게 당이 입지를 공고해야, 그러니까 대의고 뭐 나발이고 없어. 그냥 입지가 공고하면 돼. 그러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주의불비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리더의 자리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사고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리더의 생각이 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우리 백성들도 어떤 리더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는데 아, 왜 바꿨지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 쟤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얘들아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리더가 먼저 통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리더라면은 그렇게,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리더면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 주의불비 비의부주는 그때로 말하면 소인들이 듣기에는 뭐 잘 친하게 지내는 얘기는 이렇게 알아듣지만 사실은 뭐예요?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가정 하나 다스리는 게 여러분들 국가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투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투자도.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은 집중 투자가 있고 분산 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분산 투자를 초보자들한테 무조건 하라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30년 모아놓으면 뭐 부자 됐잖아요. 그게 삼성전자가 그때 그걸 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 소인들이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인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많은 자산을 경험을 해야죠.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그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어떤 그런 어떤 자산을 이 자산 그러니까 투자가가 되려고 하시기 전에 자산 관리를 배우세요. 자산 관리를. 제가 목적하는 게 뭐냐면 전 국민 자산 관리사 만드는 거예요. 전 국민. 아니면 한 집안에 한 명 자산 관리사 만들기. 한 집안에 한 명의 자산 관리사가 올바르게 있으면은요. 저도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제가 자산 관리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새는 돈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돈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한 집안에 한 명의 자산 관리. 그게 대부분 누구예요? 돈을 버는 사람의 주체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으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부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산 관리사가 돼야 돼요. 예? 자산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까지는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산 관리사가 뭐예요? 자산의 리더예요, 리더. 그 리더가 뭐예요? 할 일을. 다양한 자산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야만 나중에 그걸 집중 투자를 하든 뭐라든 하는 건데 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해먹으려고 하면은 지금 같은 시장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자산을 좀 여유 있게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다 자산의 시장 변동성은 이렇게 되지만 자산의 각자 고유적인 개별 자산의 변동성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 다 틀리다고요. 그리고 가치도 다 틀려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넓게 주의불비 치우치지 않고 넓게 넓혀간다면 그때야말로 그 사람이 투자가로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팡에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시장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절대로요. 운으로 얻은 건 운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시 리버버가 뭐라 그래요? 절대 투자를 운에 맡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세를 내가 만드는 거지 시세를 쫓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불비 비의부주라는 말은요 꼭 투기꾼들은 이 비의부주를 해요. 비의부주 꼭
꼬르고 하나에 치우치다가 전체를 그릇되게 해버린다고요. 근데 분자는 투자자들은 어때요? 주의불비한다고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속에서 정말 내 것을 발견한다고요. 그때는 집중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하지만 처음엔 절대 집중 투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투자를 해나간다면은 이 논어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류를 존속시키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또 뭐예요?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존속시킬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주의불비하면은. 근데 네가 비의부주하면은 너는 존속시킬 수 없어, 네 자산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언어를 잘해서 억지로 뭐 친하게 지내고 억지로 자산을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잘 파도 모르는 그 기업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오너인 것처럼 그냥 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야 하고 있다가 폭망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 조지 소스가 아니잖아요. 넓게 주의불비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차근차근 모래성을 바탕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간다면 결국 내가 투자한 자산은 나중에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저절로 내가 어떤 특정한 자산에는 나중에 대주주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래예요, 그게. 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어때요? 모래성을 쌓기 위한 바탕을 넓혀야 된단 말이죠, 바탕을. 그게 주의불비입니다. 주의불비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넓히세요, 좀 제발. 넓히세요. 역사관, 철학, 자산 이 모든 것들에서 일단 넓혀보세요. 배워보세요. 넓은 마음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넓은 거예요. 넓어지려는 의지지, 욕구지 아는 지식을 쌓는 욕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 만난 아이도 제가 조금 답답했던 게 지식은 있는데 깔때기가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뭘 해도 공무원이야. 안정적인 삶. 이거 우리 어른들이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근데 그 아이가 대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표로. 그거 왜요? 아, 대학 졸업생인데 40%가 다 공무원 한다며. 그럼 그 아이가 미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머님은 그걸 깨주시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의불비가 아니라 비의부주를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이 다. 교육이. 이거 누구 탓이에요? 교육청 공무원들 탓도 있어요. 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그래서 점점 비의부주가 되는 것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소질이, 자질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면 저절로 비의부주가 돼요. 공부는 호흡처럼 계속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죽어야 돼요. 위대한 인간으로 죽을 때 그 주위에 그 위대함의 길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비의부주로 죽으면은요, 그 나머지 자기가 편파적으로 쌓아놓은 그거 하나 뺏어먹기 위한 잔당들만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의부주하는, 주의불비하는 마음으로, 네, 교육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투자도 해가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나중에 자산의 리더로서 거탑을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개 강의도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다 같이 이렇게 좋은 모임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그리고 영맨 스터디 모임은 제가 틈틈이 이제 강의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때 못 오신 분들은 또 오셔서 참석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랑 오셔서 저는 강의가 아니에요. 저 이거 영상 올려보면 알겠지만 대화하면서 할 거예요, 대화하면서. 어제 근데 너무 쇼킹한 친구 한 명 와가지고 그 친구랑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해나갈 거니까 한 명이라도 건질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다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